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합니다. 득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대두님께서 아침에 질문해 주셨는데요. 인욕 혹은 또 인욕바라밀 해서 불교에서 쓰고 있는 용어가 허용, 수용과 연관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가르침 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질문해 주셨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원래 인욕이라는 단어가 이제 우리가 뭐 한자 공부를 한 분은 뭐 참을 인자 막 이런 뜻으로 그냥 접근하다 보니 뭐 참는 건가 뭐 이렇게 해석하기가 쉬운데요. 만약에 참아보시면 알지만 꼭 스프링을 이렇게 눌려놓는 것 같아요. 그럼 어때요? 스프링. 더 눌리다 눌리다 나이는 푹 하고 이렇게 폭발하죠? 그와 같이. 그럼 참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참았다가 그것이 눌려져서 이렇게 화병이 됐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참는 거하고 이해하는 거 어떻게 다를까요? 참는 거는 이해가 안 됐다는 게 전제돼야지 참을 수 있죠. 만약에 이해가 되면 참는다는 단어가 아니고 기다려준다. 이런 말로 이렇게 다르게 표현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그게 참는 게 아니죠. 내가 이해가 되니까, 혹은 내가 이해가 될 때까지 기다리겠다. 이러면 마음은 좀 쉬어진 상태에서 있다. 참는 거는 마음이 쉬어진 것이 아니라, 마음은 일단, 눌린 상태. 그래서 억눌렸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약간 뉘앙스가 다른데, 마음 내미는 차이가 많습니다. 몸이 무거워집니다. 여러분, 참아보세요. 몸이 무거워져서, 몸에 신호가 오게 됩니다. 왜? 순환이 안 되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이 내가 이해가 될 때까지 좀더 기다려 봐야지. 혹은 내가 이해가 되니까, 그것은 뭐 수용이 된다, 그죠? 이해가 되니까. 그리고 허용이 되고. 그래서 인욕은 한발더 가서 이해가 되어서 허용, 수용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럼 허용, 수용이 되면 참을 것이 없죠. 그럴 때는 인욕, 바라밀이라 하는 표현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심해 있으면 저절로 또 허용, 수용이 되니까 인욕, 바라밀이 저절로 이루어지죠. 거기서 한발더 가서 또딱 맞는 맞춤식, 서비스까지도 영감 받아서 행동을 옮길 수 있으니까 이거는 금상첨화가 되죠. 그래서 항상 덕분스쿨에서는 무심해서 영감 받아서 사는 삶을 살아라. 그때 여러분들은 허용수용이 저절로 되어서 그리고 딱 맞는 분별로 아름다운 조화를 이뤄서 함께 잘 사는 것까지 이루어질 수 있다고 안내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욕 이렇게 한자만 단순하게 보지 말고 그 깊은 뜻은 아 내가 기다림이라는 뜻으로 해석한 그 기다림이 이해가 돼서 다시 제자리로 가는 시간이 걸려서 그렇다 이렇게 생각하고 지구는 상대 세계이므로 특히 시간 공간이 있는 곳이라서 기다림 그걸 통해서 우리가 수용하고 허용하고 그래서 소통해서 관계가 원만하도록 하는 것이 인욕의 뜻에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좋겠습니다. 항상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것들은 결국 이것을 잘 사용해서 빛나게 해서 관계를 잘해서 조화를 이루려고 하는 것에 이용될 뿐이지 그걸 통해서 오히려 관계가 나빠지게 한다면 그 자체가 존재로서 함께 있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자기 자신이 그 역할을 맡았다면, 아니, 최종적으로 좋게 하려고 역할을 맡아야지, 최종적으로 나쁘게 하려고 역할을 맡는다면, 누가 그 역할을 오래 할수 있을까? 나는 그거 안 하겠다고 두손두번 들지 않을까? 그런 면으로 접근해 보면, 아, 우리 곁에 있는 불평불만조차도, 고마움이 올라오도록 돕기 위해서 있다고 역할을 한다고 보시고 또 쓸데없는 생각조차도
그 생각을 내려놓아 무심히 들게 하는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아, 드디어 이 세상 어떤 것도 꼭 필요하네. 그래서 전지전능한 창조주가 만들어 놓구나. 그러면 없애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역할을 제대로 할수 있도록 빛나게 사용하라고 있구나. 이렇게 전혀 관점을 다르게 정립할 수 있을 거야. 그러면 대단히 관계를 잘할 수 있겠죠. 그 역할을 빛나게 돕는 걸 하면 된다 생각하고 접근하면 되니까요. 자, 바르게 오늘 인욕에 관해서, 그리고 세상이 어떻게 창조되어서 이루어진지까지 이해가 되셨죠?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덕분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합니다.